이 연말이 되면 흔히들 다사다난했다고들 합니다. 저희 PD수첩도 올 1년 동안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유난히 크고 그리고 또 무섭기까지 한 거짓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 제작진들도 1년 내내 이 거짓말들과 씨름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거짓말에 속아서 전 재산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서민들을 취재할 때는 저희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또 우리 국민은 물론이거니와 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거짓말은 취재하면서 이 차라리 덮어버리고 싶었을 만큼 저희들에게도 역시 아프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올 한 해 PD수첩을 총결산해보는 오늘 이 시간에는 2006년 그들의 거짓말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올 1년 동안 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거짓말을 했었는지 보시죠. 지친 몸과 마음으로 철집을 찾았던 신도들이 스님의 새빨간 거짓말에 어이없이 속고 말았다. 내일 죽을 사람도 이미 내가 이 저기 법이 들어가잖아요. 그 친일 한 순간에 그럼 살아요. 남편의 외도로 고민하던 주부 김모 씨가 답답한 마음에 한 사찰을 찾아갔습니다. 돈 빼돌려줄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러면 저기 뭐라고 혼자로 분명히 해서 하고 남의 팬티를 가지고 와. 당선을 좀 해줄게요. 그러면은 돌아오더라고요. 탁월한 예지력으로 정재계 건물들까지 기댄다는 스님에 대한 신도들의 존경은 대단해 보였습니다. 일출을 잘 띄웠거든요. 방송국에서는 일출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도해서 무혈왕릉에는 일출 떴습니다. 해안 스님을 찾는 이들에겐 대개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스님의 방법은 참으로 다양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승진 심사를 앞둔 공무원이 해안 스님을 찾았을 때 종무실 직원에게 승진 경쟁자의 인형을 만들라고 했고 12 군데를 찌른 후 땅에 묻었다고 했습니다. 괜히 눈물에 떨어졌어요. 생기까지 맴. 스님은 1년에 10차례 정도 묘 행사를 치른다고 했습니다. 묘를 파 시신을 수습하는 일 등은 신도들이 돕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안 스님의 묘 행사가 있는 날엔 가끔 열성 신도들에게 특별한 약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물정류더라고요. 그 정도인데 냄새가 키키하게 나고 꼬리꼬리하게 나요. 민물만 걸러서 먹는데 그 민물에 제가 뜰 때는 분명히 이런 살점들이 떠있어요. 살점들이 둥둥둥. 그러기 때문에 걸러내는 거죠. 서 씨는 스님이 가져온 물을 체에 거르고 이물질을 가라앉혔다고 합니다. 그 물은 묘에서 퍼온 송장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설사가 나가지고 얼굴에는 막 이렇게 두수하게 막 불어나고 참을 때도 참다가 호적이 안 되니까 병원을 내과를 갔더니 식중독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음식을 먹었느냐요. 왜 몰랐더냐. 무속인 출신이었던 정 씨. 혹세무민한 그녀의 거짓말은 한 대형 불교 종단의 정식 승려가 되는 날개를 달았다. 투병 중이거나 사업에 실패하는 등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스님을 찾았던 신도들. 스님의 거짓말은 그 신도들의 약해진 마음을 공략했다. 스님은 수십억대의 부자가 되었지만 신도들에게는 빈 주머니와 상처만 남고 말았다. 황호 스님은 지금 현재 어디에 계신지 아시나요? 그 몰라요. 알으면 잡으러 가게요. 수배해준 상태에 지금. 올여름 우리 사회를 강타했던 거짓말에 명품 사기극을 빼놓을 수 없다. 수만 원에 불과한 시계를 명품으로 둔갑시켜 최고 9,750만 원에 팔다 적발된 사건이었다. 명품에 열광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너무 손쉬운 사기극이었다. 그 사건 이후 PD수첩엔 화장품에서 또 다른 시계까지 명품 사기에 관련된 제보가 잇따랐다. 우리 사회 일부의 그릇된 열광이 식지 않는 한 명품 사기극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한국이 동해요 지금.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만 오면 막 몇십억이 등장을 하니까 그걸 또 사고 재밌는 것들이 지금 한국이 완전히 그거라니까. 명품이 완전히 다들 미친 줄 아니까. 명품 사기극이 잊혀질 무렵 이번엔 한 보석 판매원이 PD수첩을 찾아왔다.
시중에 판매되는 보석의 상당수가 가짜다. 충격적인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제보자는 10년 가까이 백화점에서 근무해온 보석 판매원 박 씨. 제가 용기를 낸 건 뭐냐면 나 혼자 먹게 하기 위해서 이 양심을 묻혀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서울 영등포의 한 백화점입니다. 어머니께 선물할 반지를 추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판매원이 권한 황수정 반지입니다. 황수정은 이건 원석인가 봐요. 99만 7천 원이에요. 보석업계에서 원석이라는 말은 곧 천연석을 의미합니다. 보석 감정사 조기선 씨에게 감별을 의뢰했습니다. 황수정이 아닌데 이거는 큐빅 지르콘이었는데? 참나. 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백화점 보석 매장을 중심으로 보석 27점을 구입했는데 그중 절반가량이 가짜로 밝혀졌습니다. 백화점에서까지 가짜 보석이 적지 않았다는 점은 더 큰 충격이었다. 업계의 관행이었다는 항변도 있었고 극소수 매장에 불과한 일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드러났을 거짓된 관행이었다. 우리는 최근 한 보석 전문 매장을 다시 찾아가 봤다. 몇서 뛰신 거예요 다? 네, 다 천대에서 약속을 해. 언제 뽑으셨어요? 아니, 이번에 그냥 가서 양손 나한테는 가요. 몇 개만 썼습니다, 이거. 내년에 딸리는 물건을 다 해야 되니까. 다 수고해가지고? 이 작은 알맹이에 소박한 꿈을 담았던 서민들의 상처가 컸다는 점을 보석업계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엄마가 이제 집에 갈 때마다 아빠한테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반지 결혼하고 나서 반지 하나도 제대로 못 받으셨다고. 그래서 목돈이 갑자기 생겨서 그걸로 큰 맘 먹고 해드린 거죠. 보석 매장을 돌며 발품을 판 자매는 그중 가장 믿을 만한 매장에서 42만 원의 진주 반지를 샀습니다. 굉장히 쇼킹했어요. 왜냐하면 진주 반지가 이렇게 벗겨질 거라고는 상상이 안 됐으니까. 알고 보니 모조 진주인 핵진주였던 것입니다. 이 알의 도매가는 천 원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5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아직 저가를 샀다가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아 있는 거고 꿈이 담아져 있는 거거든요. 그 꿈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는 것이죠.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2006년도에 최고의 거짓말을 이렇게 뽑는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못한 거. 나이든 여자도 30대 여자도 괜찮다는 남자들의 거짓말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월급 많이 갖다 준다 그랬는데 다 써버린 게 어머니한테 참 죄송하죠. 아버지 하느님 잘 되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가장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내병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대한 거짓말입니다. 성적표? 성적? 그런 거. 딸은 남자랑 있으면서 집에 있다고 그러고. 아니 그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에도 여러 얼굴이 있다. 웃어넘길 수 없는 거짓도 곳곳에 숨어있다. 그것이 우리의 건강이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면 사소한 거짓도 큰 화를 불러오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처 생각지 못했거나 설마 그럴 거라고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치명적일 수 있는 의료계의 감염관리 문제가 오랫동안 위험천만한 비밀로 덮여 있었다. 보는 치아나 잇몸에 직접 닿기 때문에 반드시 밀근 소독을 해줘야 함에도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밀근 소독된 곳에 보관되어야 할 버가 진료 테이블 위에 노출된 채 꽂혀 있는 것은 다반사. 위생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버를 골라 핸드피스에 끼우는가 하면 진료 후 당연히 분리돼 소독실로 가야 하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이게 빠음은 진짜 내가 본 문제야. 그거 내가 보면 집 어떤 애들 청소하고 소재 있냐 이거야. 인테리어 번듯하고 시설 좋은 치과도 별반 나을 게 없었습니다. 장갑도 끼지 않은 채 세 명의 환자를 순회하듯이 진료를 보는 의사. 그 사이 한 번도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 결백증 하나, 결백증이나 하나, 너무 위생만 빠졌어요. 그것도 경대요. 특히 신경치료는 치아 가장 깊숙한 신경과 혈관 부분에 적용하는 치료로 동맥과도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염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치료에 사용되는 파일은 반드시 멸균 소독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것 역시 제대로 소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한 환자에서 쓴 파일을 그대로 쓴다면요. 이거는 분명하고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서울의 한 내과. 내시경 검진이 끝나자 간호사가 고무장갑을 끼더니 두루마리 휴지를 집어듭니다. 간호사는 서너 번 말아 뜯은 휴지를 쥔 손으로 선풍기를 쥐고 옮기더니 그리고 이내 그 휴지로 방금 환자에게 사용되었던 내시경관을 닦습니다. 이후 다른 무언가를 집어 관을 한두 번 더 닦은 뒤 의료진과 환자는 내시경실을 나갑니다. 그리고는 곧 다음 환자가 내시경실로 들어옵니다. 의사는 다시 걸려있던 내시경을 집어들었고 환자의 입속으로 바로 그 내시경을 밀어넣었습니다. 어느 병원에선 병원 직원이나 그 가족들이 아침에 첫 번째로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고도 합니다. 네, 지금 우리 직원들 사이에 하는 말이 1번으로 해라. 아침 제일 아침 1번으로 해야만이 그나마 소독 약품에 담궈놨다고 하는 거라서 직원들 가족이나 직원들 1번으로 해야 된다는 게 저희 내부에서는 그게 이제 공공연하게 이렇게 비밀리에 그랬었죠.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죽음이었습니다. 아마 말 한마디 못하고 이런 기가 막힌 거를 어땠어요, 그치? 본명보다 엄상궁으로 더 잘 알려진 한영숙 씨. 유족들은 한 씨가 세균에 감염된 것은 의료진의 과실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왜 감염이 됐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나누고 그 뭐 저 환자가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 같다 이런 식이에요. 김 씨는 주사 한 방에 그야말로 생사를 넘나들었습니다. 선명한 흉터와 새까맣게 괴사된 주사 자국이 감염의 심각성을 말해줍니다. 앞 사람에게 놓고 남은 주사액과 공기 중의 세균 등에 오염된 실린더를 다시 사용함으로써 김 씨가 감염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완전 알벼락이 해놓고 나니까 다 꽃마 형성이다, 꽃마.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들이 모여있는 중환자실은 감염 방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면역력들은 가운을 갈아입고 손을 씻어야 중환자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따금 손을 씻지 않고 오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입니다. 세척을 안 해서 이렇게 색깔이 변한 게요.
특히 일부 올해 방송되었던 의료계 감염 관련 3부작은 시청자들에게 물론 의료계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무엇보다 궁금한 것은 방송 이후의 상황이다. 우리는 내시경을 제대로 소독하지 않았던 한 병원을 다시 찾아가 보기로 했다. 그 병원 앞에서 기다린 끝에 내시경 검진을 받고 나오는 환자를 만날 수 있었다. 소독하는 기계가 있다고 일단 보여주기는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세척하는 거는 못 보게 해서 볼 수가 없었고요. 그러면 그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믿음은 안 갔어요. 제작진은 직접 내시경 검진을 받아보기로 했다. 내시경관은 검진 직후 중성세제로 세척 후 소독액에 담그거나 자동세척기로 소독해야 한다. 그러나 병원 측은 여전히 소독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채 휴지로 내시경관을 잠깐 닦았다.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소독액이 담긴 듯 보이는 긴 관이 생겼다는 점이다. 내시경 소독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는 전세척조차 없이 소독액에 담그기만 했다. 의료 현장의 변화는 왜 이렇게 더딘 것일까? 이제 그 소독하고 않고는 그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뭐 갖다 붙다 뭐 왈왈부 할 성질이 못 되겠습니다. 그런 성질이. 내시경 소독기가 몇 백만 줘야 되고 네. 소독하는데도 또 돈이 얼마 들어가고 그러는데 네. 이런 거 정부에서 전혀 커버를 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네. PD수첩은 새해에도 의료계의 감염 관리가 어느 수준으로 높아질지 지켜볼 예정이다. 환자들의 더 많은 감시와 요구가 큰 힘이 될 것이다. 녹용의 비밀도 드러났다. 녹용 중 최고로 꼽히는 것은 러시아산 녹용, 즉 원용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그러나 취재 결과 원용이라고 판 20곳의 한 의원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8군데만이 진짜였다. 옵션과 쇼핑 강요로 얼룩진 동남아 저가 관광의 실체도 드러났다. 손님이 아니라 김치기꾼이에요. 올해 PD수첩이 드러냈던 우리 사회 곳곳의 거짓말. 그중 시청자들이 자기 일처럼 분노하고 아파했던 것이 바로 동원어 선원들의 실상이었다. 납치되거나 항상 패배하는 꿈. 대를 자주 시키는 건 도움이 되니까 회사도 손해 안 보고 빨리 협상 빨리 끝날 수 있고 이러니까. 사실은 타이거ですね. 아무리 고나이ですね. 일본の場合はね, 모로니 타이우가 발생했을 때 일본 列島를 襲いますけれども. 朝鮮半島の場合は日本があるおかげでですね日本が全部塞いでくれるんですね朝鮮半島からしてみればありがたいんですよ 그렇다면 또 시청자들의 혈압을 한껏 올려놓았던 것이 그녀의 거짓말이었다. 대구대학교에는 56년생 오선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생물 교육과는 한 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서 뉴텐이라고 한국어로 붙였어요. 그때 이름이 오선아였어요. 오선아. 그때 이름이 오선아였어요. 오선아의 글은 평소 일본 우익의 주장이자 세영모가 교과서에 담고 싶어하던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먼저 우익 인사 이샤라 신타로입니다. 식민주의 때문에 考えるなら 君らの 국가가 受けた 식민주의 最も 進んで 最も 人間的だった ということ 相対的に 悟るべきだ ということ 白人から 教えられて ですね その 오선아 측의 논조도 이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치시대 전반에 걸쳐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에 좋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에서 서로 친족같이 교류해온 일본인과 한국인이 있었다는 것을.
전쟁에 지고 돌아간 일본인을 울면서 송별한 한국인이 무수히 많았다. 취재 중 제작진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선아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벌써 8년 전 국적을 일본으로 바꾼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를 교수 자리에 앉힌 인사조차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日本人として今帰化されてるんですよね帰化してる帰化されてますよ確かにことかそうです本当責任持って言えるのか責任持ってます言えますよ韓国だ台湾だってことを売りにしなければ他に何もないだからそういう意味であのさっき言ったように日本のファテキナイドロンもそういうレッテルがあるから 많은 학생들 역시 그녀를 한국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1학기 마지막 강의. 그녀는 한국에서 자신이 직접 찍어 온 사진을 강의 자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날도 한국 깎아내리기 강의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올 한 해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거짓말 논란에 이 사람들을 빼놓을 수 없다. 주수도 씨와 관련된 제보가 PD수첩에 처음 올라온 것은 지난 3월 말에 일이었다. 못 되느냐? 이걸 우리가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 고생을 무지 해와갖고 이만큼 왔는데 이걸 안 해본다는 것은 국가 돈 쓰는 것도 아닌데 말이 안 되겠죠? 수십 명의 제보자들이 군산 앞바다에서 석유의 징조가 발견되었는데 산자부가 이를 방해한다며 취재를 요청했었다. 예, 역사적인 순간이야. 이거 14살 때 산자부에서 거기는 1% 항상 없으니까 중단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나와버리면 산자부도 자기 꼴이 우습게 되고. 제보자들의 주장을 근거로 석유 시추 현장을 취재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 과정에서 제작진은 석유 시추 작업을 냈다는 JU 네트워크라는 다단계 판매 회사와 주수도 씨를 주목하게 됐다. 사용된 탐사 비용만도 무려 160억 원. 석유를 쫓아 거액을 투자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내가 참여한 것은 두 번째고 거기에 JU 네트워크라는 회사가 참여했고 서해 유전을 둘러싼 진실의 행방은 서해 유전 검은 욕망의 실체. JU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자기 자신에게 판매를 해도 도둑이 생기라. 저는 진짜 큰일이네. 자살을 상처입니다. 가급이다가 자기 돈 부자 때는 빚내다가 욕하니까 김 씨는 이미 감당하기 힘든 불행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11월, 김 씨 부모님은 금전 문제로 부부싸움을 벌였습니다. 부부싸움 중 아버지는 어머니를 이곳 지하실로 끌고 와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대한민국 돈으로 적어도 1조 원 이상의 재산은 될 것입니다. 6월이면 밀린 수당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주수도 씨의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기다렸던 JU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파탄 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 능력 한도껏 땡길 수 있는데 다 땡겨갖고 주수도한테 다 빨려 들어갔어요. 남은 거는 정신 이거 약간 살짝 정신이 조금 돌아는 거 하고 심장이 이크게 쓰는 심장하고 신경질밖에 안 남아있었어요. 제2호 회원들한테 한 말씀 하신다면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피해자만 무려 30여만 명.
그 많은 사람들이 주수도시를 믿은 채 가산을 탕진하기까지 제2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각계각층 인사들의 역할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저런 사람들이 왜 공인인데 사기칠 리가 없다. 참으로 그 탁월한 지도자요 최고 경영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서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수도라고 한다. 그래도 안 그래도 돈도 많이 벌고 그 유명인들이 지금 이거 안 해도 먹고 살 긴데 이까지가 돈 벌려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것들이 청원해서 그 와 이거 안 하겠습니까 돈 번다 하는데 자들도 하는데 주수도 씨는 1억 5천만 원을 주고 직전에 검찰총장을 역임한 송광수 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 내사 단계의 사건을 전직 총장이 수임하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변호사가 선임되는 것도 로비입니까? 내부 세력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건 수임도 좀 가려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강 PD가 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총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건데. 근데 변호사 선임을 했는데 뭐 과연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은 말이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서서 다른 사건을 좀 안 맞는 걸 선임했다 합시다. 그게 어째 로비입니까? 저 아메리카 대륙 미국까지 유럽까지 제휴는 전 세계에 제휴의 깃발을 꽂고 제휴는 제휴 사태로 인한 피해액은 무려 4조 원. 주수도 씨가 약속한 수당 기준으로는 약 5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적지 않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주수도 씨의 현란한 거짓말이 낳은 비극이었다. 현재까지 저희가 확인하고 다시 재검토한 바로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방송을 재개한 PD 수첩은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관련 3부작을 방송했다. 황 교수팀은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줄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그것을 만들었다는 어떤 과학적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소위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 11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의 심장부에서 2010년쯤 예견되었던 생명공학 기술의 고지 위에 태극기를 꽂고 돌아가는 길이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때부터 외국 연구소의 스카우트 제의서를 슬슬 흘리기도 했다. 사실 그동안에 거기 가기 전에도 그랬습니다만서도 거기 있는 동안에 뭐 저희 스카우트 제의가 있었던 거 뭐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 문 교수님이나 저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그 패스포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해 8월 미국의 1조 원 제의 거절서는 황 교수를 일개 과학자에서 애국자 반열에 올려놓은 계기가 되었다. 1조 원 연구비 제의를 받은 걸로 제가 이야기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바가 없어요. 뭐 어떤 분이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네. 저희를 위해 데스크에서 연결을 해주셨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때는 저희는 그거를 황 교수님한테 얘기를 직접 만나서 들었고 그 1조 원에 대한 액수는 부각이 됐는데 미국의 어느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제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때도 저희가 여쭤봤는데 네. 황 교수께서 그 당시에는 뭐 그거를 그러니까 어느 학교인지 얘기는 뭐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광우병에 걸리지 않는 결국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1조 원 제의서는 황 교수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졌다. 인공장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지난해 황 교수가 사이언스 논문을 싣고 돌아오던 날 공항에는 과학기술부 차관과 청와대 과학기술부 장관이 마중을 나왔다. 관련된 연구비는 작년에는 15억
20억이었고요. 올해 20억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실험에 쓰이는 연금비는 그 정도고요.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이 올해 245억이 들어갑니다. 거짓말이 늘어난 만큼 애국심에 호소하는 황 교수의 발언도 강도를 더해갔다. 예, 사이언스에는 국경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이언티스트에게는 조력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넉 달 뒤 노무현 대통령은 더욱더 많은 지원을 약속했다.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별로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좀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실히 밀겠습니다. 사흘 뒤 세 사람은 다시 회동을 가졌다. 연구비 증액이 발표됐다. 연구비 금년에 집행된 20억 이외에 줄기세포 분화 연구비 10억 원을 과학기술부가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황 교수에게 추가로 10억 원이 지급됐다. 원래 젊은 과학자 10명에게 1억 원씩 지원하기로 했던 돈이었다. 카이스트 출신의 생물학 박사 이연수 씨.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 20여 년 동안 정부 출연 연구소 생명공학실의 책임 연구원이었다. 경찰에 의하면 그는 승용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다. 진짜 실험실에 있는 시간보다 이렇게 과제 따려고 돌아다니는 시간이 더 많다. 정말로 그 영업사원이네요. 예, 맞아요. 돌아가신 이현수 박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압박 때문에 자살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죽었어요. 유튜브 이런 것 때문에 죽었어요. 형님도 알고 있어요. 우리 밑에 연구원들은 시시시시 하면서. 난 우리나라의 연구원이 이런 데 재판을 몰랐어. 너무나 너무너무 가슴에서 목이 잠겨버리잖아. 내가 오전에 만나가지고 저녁 5시에 헤어질 때까지 죽을 힘들었어. 너무나 힘들다고. 연구원의 현실이 고통스럽다고. 학위 과정 중인 대학원생들도 엄연히 연구비를 지원받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연구원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책정된 인건비는 겨우 용돈 수준이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저는 지금 실험실에서 받는 거, 학교에서 받는 거 합해서 77만 원 정도만 받아요. 최고 과학자 사업을 통해 황우석 교수에게 지원된 정부의 세금은 모두 266억 원에 달한다. 스타 과학자 몇 명 그냥 내세워서 그 희망만 부추기고 그 부풀리는 그런 일들은 더 이상 없어야 되고요. 이번 일이 보다 이렇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그 시스템을 개선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죠. 최근 들어서 한국의 생명과학의 위상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아졌습니다.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인들은 알지 못하지만 사이언스 네이처 정도의 레벨에 되는 논문들이 1년에 10여 편씩 한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엄마이라고 살 때는 어떤 게 있어요? 주택국 안정된다는 거. 직급 안정. 부동산 안정. 부동산. 부동산 대체.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주택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중산 서민층들의 걱정을 덜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끝났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강남 불패 얘기하는데 그 문제에 관한 한 대통령도 불패로 갑니다. 밥 하나도 안 먹고 굶어야 그 집 살까 말까야. 우린 또 강남이 집값이 10억씩 올라가면 눈 나오는 거야 그게. 집값 내린다는 거 믿고 집 안 사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많잖아요.
이렇게 집을 많이 졌다 그러는데 다 어디로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정 안 되면 이제 더 이상 안 좋습니다. 서울에는 그 아파트 한 채에 뭐 몇 수십억 한다까지야. 있죠. 기가 막힌 일이라. 우리는 상상도 못 할 그런 일이. 우리는 재산을 한 마을에 다 팔아도 그 재산이 안 되는 데가. 하여간 정치인들은 하여간 빗거리에서 만나기만 해가. 최근 한 언론이 여론조사를 통해 거짓말을 잘할 것 같은 집단의 순위를 발표했었다. 단연 1위는 정치인 집단이었다. 발전시키기 이게 빠른 그 마음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는 믿지요. 예! 한국 정치의 힘이 크려며 싸우지 않는 정치 시대로 가겠습니다. 이 국민을 위해서 제 한 몸을 온통 바치겠다는 그런. PD수첩 제작진은 국회 출입 기자들을 만나 올 한 해 정책의 최악의 거짓말을 들어봤다. 개인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대통령의 응? 임기 그만둘 수 있다. 이게 딱 떠오르네. 아, 또 이렇게 매인도. 저의 기득권인 국회의원직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자들이 빼놓지 않고 지적한 것이 바로 100년 정당 약속이었다. 우리가 제안하는 100년 가는 정책 정당, 국민을 통합하는 전국 정당의 기틀을 기필코. 열린우리당의 산파 역할을 했던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이 세 사람도 이제는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100년이란 말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뇌리에 좀 강한 그런 인상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열린우리당이 이제 정기 실험이 이제 실패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좀 이게 좀 여당의 이제 지도부를 구성하셨던 분이 이렇게 좀 가볍게 하실 수 있을까? 좀 그런 부분에서 당 지지자는 물론이고 정치를 바라보는 여러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좀 실망스럽게 다가간 발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세계 최대 시장을 향한 우리의 끝없는 도전.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우리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새로운 정부의 기회. 장밋빛 전망에 거짓은 없는가. 한미 FTA를 둘러싼 거짓말 논쟁은 새해벽도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들이 한미 FTA란 말을 처음 들은 것은 올 초 대통령의 신년사에서였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미국과도 자유무역협정을 맺어 나가야 합니다. 미국 또한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한미 FTA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왜 갑자기 방향을 선회해 한미 FTA 협상 개시를 결정한 것일까요? 미 상원이 부시에게 보낸 서한에 그 이유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통상 장관이 FTA에 관해 미 의회 의원들을 무엇인가를 통해 확신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여기 나와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끊임없이 요구했던 네 가지 문제, 쇠고기, 영화, 자동차, 약값 등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네 가지 문제가 양국 간 통상 현안을 해결한 것이지 FTA를 위한 선결 조건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가지 선결 조건이 아니라고 지금 외교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만일에 외교부에서 그렇게 표현한 문건이 정부 문건이 나오면 책임지실 거죠. 최소한 한미 간에 이것이 조건이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나오면 그런 문건이 나오면 네. 예, 예. 피디수첩이 입수한 지난해 9월 정부 자료에 의하면 4대 선결 조건이라는 말도 분명히 있고 추진 현황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여기 우리 정부의 광고와 흡사한 광고가 있습니다. 나프타 이후
멕시코의 농촌은 피폐해졌고 생활고 때문에 아이들은 도시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 통계로만으로도 거리의 아이들이 11만 명. 게다가 멕시코는 아동노동 인구수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FTA는 고용을 창출하지도 않지만 특히 급료의 인상을 가져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출업체 부문에서 창출한 생산성은 그들 기업이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PD수첩의 이런 보도 내용에 대해 이례적으로 일간지 전면 광고까지 내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처음 멕시코를 예를 들며 한미 FTA 필요성을 역설했던 정부가 멕시코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이어지자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멕시코와 우리는 조건이 전혀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이 몰려온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끼었는데 끼어 있으니까 빠져나가자. 중국한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걱정이면 우리도 더 투자하고 더 기술 개발하고 더 마케팅하고 해가지고 그걸 뚫을 생각을 해야지 쉬운 길로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는 건데 그게 우선 보기에는 입에 달아서 쉬운 길 같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 또 엄청나게 다른 걸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5차 협상까지 한미 간 핵심 쟁점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최근 김종훈 대표가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미국이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의약품 적정화 방안이라든지 예. 아니면 자동차와 관련한 미체의 기대에 대해서 예. 그런 것을 받기를 기대한다면은 미척도 내줄 것을 준비를 하라. 잠깐만요. 그러면 그게 그 이른바 바터입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 막 교환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뭐 그렇게 서로 이걸 주면 이걸 주겠다고 서로 뭐 약속을 하고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 제가 저쪽을 강하게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그걸 쓴 것은 사실입니다. 예. 이른바 빅딜의 가능성을 인정한 발언이었다. 우리가 지금 남아 있는 쟁점들 중에서 빅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 하나가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그 기조를 해치는 미국의 요구를 받는 대신 다른 것을 얻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 저 환자분들이라든가 앞으로 또 아플 분들 이런 분들은 특히 이제 가난한 분들은 결국은 자기 돈 갖고선 다 해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보다 훨씬 비싼 약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니 그걸 어떻게 빅딜의 대상으로 삼느냐는 거죠. 이곳은 세계 최대의 시장. 미국 의회가 미 행정부에 부여한 신속 협상 권한 만료 시한이 내년 3월로 다가왔다. 우리 정부는 그 이전에 협상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TPA 시한 이전의 협상을 매듭짓는 것이 미 의회의 비준을 얻을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의회의 비준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회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협상 내용인가 하는 점일 것이다. 개방하는 게 나쁘냐?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개방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언제까지 한없이 뭐 농산물 시장을 계속 보호만 하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다른 서비스 분야도 더 개방이 되고 더 외국과 경쟁도 더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앞으로 갈 길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좀 더 돼야 되겠다. 참여 정부는 자유무역의 이익을 양극화 해소 등에 사용하면 국민 전체의 이익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그 장밋빛 전망과 달리 한미 FTA 체결로 대다수 서민들이 IMF와 비교할 수 없는 재앙에 빠져들 것이라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어느 한쪽의 주장은 거짓이다. 그 거짓말에 나라 경제의 미래가 걸려있다. 이 앞서 보셨던 이 거짓말들 때문에 피눈물을 흘린 사람들 대부분은 이 돈 없고 또 힘없는 서민들이었습니다. 2007년 새해에도 이 서민들의 삶을 괴롭히는 거짓말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밝혀내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이 거짓을 드러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은 바로 제보자 여러분들이십니다. 이 줄기세포 신화의 거짓을 밝힐 수 있었던 것도 한 연구원의 제보 덕분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저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거짓들을 알려주신 제보자분들의 사심없는 용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당장은 좀 아프고 혼란스럽더라도 우리 사회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저희 PD수첩은 어떤 거짓이든지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 동안 PD수첩을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질책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